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2020년 시즌이 됐습니다. 이제 문제풀이를 할 건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실 이제 7급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7급은 기출 문제만 잘 조지면 사실 80, 이 국가직 7급 같은 경우는 80점이 한계입니다. 지방직 7급이나 서울시 7급은 85점이나 90점까지도 받을 수 있지만 국가직 7급처럼 대놓고 어렵게 내는 것은 기출문제를 잘 소화한다고 하더라도 걔가 수업머리가 좀 있고 문제 푸는 센스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80점 정도가 한계예요. 그 이상의 뭔가 좀 필요한 거죠. 기출 변형 문제나 모의고사나 이런 게 좀 필요한 거죠. 근데 9급은 그렇지 않습니다. 9급 경찰은 기출이 시작이자 끝입니다. 한국사가 유독 그렇습니다. 국어나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어나 영어에서 기출문제 마삭하게 잘 풀고 문제 푸는 센스 있다고 해서 90점, 95점 나오냐?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한국사나 행정법, 행정학, 사회 이런 과목은 기본적으로 9급 경찰의 경우에는 기출이 시작이자 끝이다. 기출만 잘 풀어도 여기서 말하는 기출은 2007년 공개 이래로 기출을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7급, 9급 기출문제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9급 기출문제 최근 3, 4년 이것만 잘 풀고 이것만 잘 소화해도 충분히 90점, 95점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수염은 왜 기출 변형 문제 계속 찍어대고 모의고사 계속 시즌별로 찍어대고 그렇게 하냐? 문제는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기출 문제 최근 5년, 5개년 기출 문제 까이거 이거 1050문제잖아. 이거 두 번, 세 번 풀다 보면 화면이 다 있죠. 거의 그림의 우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어디로 가야 되겠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출 OX 같은 걸로 또 반복 공부해야지. 그 다음에 또 거기서 그 단계에서 넘었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 기출 변형 문제 같은 거 풀어야 되겠지. 그 단계 또 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모의고사 같은 거 풀어야 되겠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문제를 생산하는 것이지. 제가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직 9급 끝나고 나서 다들 두꺼운 기출 문제 7급, 9급 섞인 거 가지고 풀다가 1회독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애들한테 내가 국가직 끝나고 나서 기출 엄선 400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400문제 이것만 두 번 풀고 가라. 그래도 우리 카페 후기를 보세요. 그거 두 번 풀고 갔는데 이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 자기 지금까지 기출문제 진짜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이거 400문제 선생님 뽑아준 거 400문제 이거 두 번 풀었으니까 90점 95점 나오더라.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문제 푸는 양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지론은 이겁니다. 좋은 문제를 영원히 충분히 풀면 여기서 말하는 충분히는 어떤 사람은 이게 300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1000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2000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문제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건 누구의 역할이겠어? 이건 나나 우리 연구실의 역할이야. 좋은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공급해 주는 건 이건 우리가 소위 대한민국 업계 1위야. 박사야. 문제 생산 능력은 우리가 박사야. 좋은 문제를 끊임없이 공급해 드립니다. 내년 6월 지금 이번 주 7급 시험 치잖아. 어떤 강사가 7준생한테 계속 문제 공급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어. 마지막까지 문제 공급해 주고 콘텐츠 계속 공급해 주는 건 나밖에 없어. 그런 건 당신들이 신경 쓸 필요 없어. 믿음 청 부신족 하면 돼. 이건 우리가 한다. 당신들 역할은 뭐야? 이거야. 이 뒷부분. 이 중에서 중요한 게 이거야. 영원히 씨.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문제 졸라 양치기 하는 새끼들. 영혼 없이 양치기 하는 새끼들. 그거 공부 안 하고 있는 거거든. 내가 계속 이야기하잖아. 300문제나 400문제나 500문제 문제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 영혼이 씨. 선수 영혼이 씨 문제를 푼다는 게 뭐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푸는 속도는 금방금방 줄어들어. 처음에는 차근차근 시간 진짜 문제당 1분 써도 괜찮아. 이 문제는 도대체 교과서에 어떤 개념과 연결되는 걸까? 출제자는 이 문제를 왜 낸 걸까?
뭘 물어보는 걸까? 어? 이거 탐구 자료가 없네? 탐구 자료가 없으면 이거 백파 뭐야? 말장난치는 거 아니야? 서술에다 말장난치는 거, 형용사에다 말장난치는 거 봤어? 중요한 명사 가지고 말장난친단 말이야. 의천진을 바꿔주고 말장난치고 이황이 바꿔주고 말장난치고 그 문제에서 뭡니까? 출제자가 묻는 그 포인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또 내가 늘 지금까지 수능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22, 23년 동안 늘 강조하던 거 뭐? 우리가 치는 시험 뭐? 객관식 시험이야. 주관식 시험이 아니야. 너의 지식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객관식 시험의 특징에 맞는 공부를 하란 말이야. 선택지 분석하라 그랬지 내가. 옛날 공시 문제는 지저분해서 그런 게 안 돼요. 지금 우리 국가고시센터에서 내는 공시 문제가 다 퀄리티가 좋지는 않아. 일단 국가고시센터가 퀄리티가 제일 좋아. 전반적으로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5년 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은 솔직히 옛날에 서울대 필수 시절에 서울대 한국사 그러니까 수능 필수 한국사 문제 아주 퀄리티 있었지. 대한민국의 모든 과목 중에서 문제를 제일 잘 냈었어. 근데 지금 국가고시센터에서 내는 한국사 문제가 그렇게 퀄리티가 좋아. 왜? 그때 그 수능 국사 내던 사람이 지금 내고 있으니까. 문제 퀄리티 믿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옛날 공시 문제는 지저분해서 이게 선택지 분석이 절반은 되고 절반은 안 됐단 말이야. 지금은 거의 95% 이상 선택지 분석이 돼. 탐구 자료 봤더니까 이거 발의 무왕이야. 1, 2, 3, 4번 중에서 동그라미 1번 봤더니까 동그라미 1번 해동성국 선왕이지. 동그라미 2번에 장문유 나왔어? 이게 정답이지. 동그라미 3번에 대흥 보령 나왔어? 문왕이지. 옆에다가 선택지 분석을 하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내공이 확 좋아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객관식 시험 별거 아니야 진짜. 근데 올해 기출엄선 400지에 내가 딱 그것만 두 번 풀어보고 가라는 애들은 뭐야? 그 과정에서 그걸 깨달은 거지. 아 시발 이게 문제 양치기가 중요한 건 아니구나. 어차피 출제하는 패턴이 딱 정해져 있구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6주 동안 이 수업이 끝날 때까지 그 깨달음을 저는 좀 얻으시길 바라요. 우리 카페, 우리 고사부 사이트의 후기들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쌤이 맨날 강조하는 그 문풀, 그 노선을 행정법이나 사회나 이런 다른 과목에 적용했더니까 통하더라. 그런 이야기 제일 많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객관식의 기본이야. 객관식 시험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했듯이 내가 누구한테 이걸 배웠겠어? 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한 거지. 객관식 시험 이렇게 공부하는 거거든. 알겠죠? 영훈이 씨, 이걸 명심하시라고. 대체?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통계주의자입니다. 이 통계 기반에서 통계는 살짝 바뀌지만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2017년도가 추가 시험을 쳐서 4년어치지만 토탈하면 200문제입니다. 사실 경찰은 분포가 약간 달라요. 근데 가장 표준 국가고시센터를 기준으로 제가 이 통계를 잡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뭐야? 일단 선사에서는 몇 문제 나온다는 거야? 한 문제 나온다는 거지. 아주 가끔씩 두 문제 나온다는 거지. 6%니까. 그렇지? 자, 선사에서 나오는 문제 어떻습니까? 공시 패턴이 많이 바뀌었어. 5년 전, 6년 전, 7년 전까지만 해도 뭘 주로 냈어? 구석기, 신석기 이런 거 많이 냈었어. 지금은 어디를 많이 내냐? 구석기, 신석기 그렇게 많이 안 내. 안 내. 오히려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고주순과 초교과 이걸 많이 낸다고. 이게 5년 전, 6년 전과 좀 많이 달라진 거지. 그 다음에 자 고대 정치 봐봐. 이게 뭐야 이거. 시험 마치지. 기본적으로 몇 문제 낸다는 거야? 두 문제 반드시 낸다는 거 아니야. 알겠지? 고대에서 보통 세 문제에서 네 문제 나오는데 정치에서 고대 정치에서 두 문제를 반드시 낸다는 거지.
저거 저 두 문제 어디서 낼 것 같아요? 일단 삼국시대는 무조건 한 문제네. 자, 그 다음에 그 한 문제, 남은 한 문제가 뭐겠어? 남북국시대에서 문제를 내거나 통치제도에서 문제를 냈는데 일반적으로 뭘 낸다? 발해에서 낸다. 생각보다 발해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다. 제가 이거 개념편 수업할 때나 이순환 수업할 때나 초스피드 개념편 수업할 때나 항상 제가 이 통계 기반에서 속도 정확하게 분수세 보세요. 제가 이 출제 빈도대로 이 분수 짜갖고 수업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20년 동안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8쪽이 되겠습니다. 자, 1번, 3번 봐봐. 이게 바로 뭐야? 한국사의 바른 이해지. 한국사, 지금 이, 자, 어떻습니까? 한국사의 바른 이해에서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거의 나오지 않는다. 나와도 어떤 문제가 나온다? 좋은 말, 나쁜 말 고르는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한국사의 바른 이해에다가 괜히 오버하거나 투자하지 말자. 알겠죠? 여러분들이 1번, 3번 풀어보면 충분히, 자, 좋은 말, 나쁜 말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랑케 사관이냐, 실증주의 사관,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에치카, 상대주의 사관이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판별할 수 있으면 돼. 그렇지?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야. 이거 읽어보면 이게 황당한 문장이 보여. 그래서 여기에 힘 빼지 말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페이지에서 자, 설명을 좀 드릴 문제는 2번과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과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2번 문제는 요거는 뭡니까? 올해 경찰 1차에 나온 문제인데 문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인데 이 문제 실제로 틀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선수들. 여러분들이 보면 이거 1번, 2번 찍은 사람은 사실 없어. 그렇죠? 1번, 2번 찍은 사람은 없어. 근데 3번, 4번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자, 동그라미 3번이 뭐가 틀렸어 이게? 여러분들이 사실 이 문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3번이 정답인 것 같다라고 하는 감은 좀 있었을 거야. 왜? 상식적으로 이 승배 찌르개라고 하는 게 어느 시대인데? 언젠데? 구석기 중에서도 언제? 후기 구석기. 맞지? 그런데 이 지문은 사실은 이게 저 뒤에 기출문제를 풀어봐. 처음 나온 게 아니야. 승배 찌르개는 지금까지 최소한 10번 이상 기출에 등장한 단어야. 승배 찌르기가 구석기 후기라고 하는 건 몰랐다 그러면 얘는 진짜 이건 위장공시생이 맞아. 근데 앞에다가 무슨 르발루아 기법이라든 둥.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도 사실은 좀 생소하지. 자,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르발루아 기법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몸돌에서, 자, 몸돌에서 뭡니까? 자, 이게 때려치기 기법으로 이렇게 뭡니까? 격지들을 떼내는 이 방법을 르발루아 기법이라고 해. 그래서 이제 구석기 중기에 자, 이런 게 이제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구석기 후기로 가면 돌날 격지로 발전을 해. 그런데 동그라미 3번이나 동그라미 4번 선택지가 이게 그러면 우리 공시에 처음 나온 거냐? 내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 우리 공시는 기출이 시작이자 끝이라고. 31번 한번 봐봐. 저 뒤에 31번. 31번 문제 보면 동그라미 1번 선택지 보이지? 그게 2017년 경찰 1차에 나왔던 거야. 알겠죠? 이 비슷한 게 또 경관 지문에도 있어.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9급 경찰에서 생뚱맞게 처음 나온 지문 거의 드물어. 알겠죠? 자, 여러분 이번 기회에 동그라미 3번은 자, 승배 찌르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이건 그냥 찌르개라고 해야 돼.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자, 간접대기나 눌러대기와 같은 방법으로 돌날격지를 만들어 쓰는 데까지 발전했다. 자, 요거 자, 지금
두 번 기출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실 구준생들이 일반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식이 된 거야. 알겠지?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5번 문제 봐봐. 5번 문제. 자, 여러분들이 틀릴 것 같지는 않았지만 이런 문제 뭔가 좀 거창한 것 같지. 근데 대전제가 틀렸잖아. 실제로 장난치는 거 보면 아주 기본적인 걸 가지고 장난칩니다. 두 눈 멀쩡히 잘 뜨고 있으면 보여. 지금 물음이 뭐야, 물음이? 물음이 구석기 시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1번 같은 거나 동그라미 3번 같은 지문, 동그라미 4번 같은 지문, 오, 진짜 그랬나? 오, 씨발, 그러면 이거 어느 유적지에서 뭐가 발견되고 다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죠, 지금. 뭔가 문제가 거창해 보이는데, 동그라미 2번에 부산 동삼동, 이게 기본적으로 이건 구석기 유적지가 아니거든.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지거든. 자, 내가 선택지 분석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 객관식 시험의 본질은 뭐야? 정답 나오면 그냥 끝이야. 알겠죠? 이 문제에서 솔직히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건, 자, 연천 전곡리에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출토됐다. 이건 되게 중요한 지문이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제천 전말동굴에서 사람 얼굴을 새긴 코뿌리 뼈가 뭐 발견됐다. 이거 뭐 사실 이것도 뭡니까? 벌써 한 두 번, 세 번 나온 지문이야. 우리가 우리 선수 영훈이 씨 공부한다는 건 뭐겠어? 5번에 봤으니까 동그라미 3번을 뭐 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문제를 풀다가도 5번 같은 문제를 풀었는데 오, 동그라미 3번 이거 제천 전말동굴은 보긴 봤는데 여기서 이런 게 나왔어? 그래? 서브노트 한번 찾아보거나 기본서 한번 찾아봤더니까 있어. 그런데 너가 평상시에 놓치고 있던 부분이야. 그런데 우리 카페에 있는 합격자들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대? 그렇지. 거기다가 형광펜으로 색칠해놨대. 그래, 이런 식으로 자꾸 익숙해지는 거지. 나는 본질이 객관식 이런 한국사 같은 과목이나 사회행정학 같은 과목은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기본적으로 이론뼈대를 세우고 나서 문제 풀고 반복하면서 살을 채워나가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푸는 건 반복하는 과정 아니야? 내가 이번 달 말에 기출 OX 가지고 저기 기출 OX 슬림 가지고 특강을 해. 참여를 안 하더라도 그 이벤트형 책자를 가지고 솔직히 빡세게 하면 하루나 이틀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600개 지문 쫙 한번 볼 수 있어. 그건 반복하는 과정 아니야? 그 600개 지문 가지고 하루 종일 빡세게 한 서너 시간 정도 쫙 보면 한국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한번 훑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한 20, 30번 반복하는 건 금방 하죠. 이게 내가 이야기하는 거. 난 이런 주의야. 내가 연구실에서 1년에도 내가 한 2,000명 이상 상담을 하는데 얘네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한국사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네가 한국사 공부가 힘든 주된 이유가 뭐야? 졸라게 긴 강의, 긴 이론 강의 쳐듣고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왜 그렇게 공부? 아니 초시생들이야. 1호 강의를 진짜 제대로 한번 들어야 되는 건 사실이야. 한국사나 행정법 같은 과목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정석대로 1호 강의를 한번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건 사실이야. 근데 제시하는데 제시생이 긴 1호 강의를 다시 들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한국사 공부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지. 긴 이론 강의, 6,000분짜리 긴 이론 강의를 들어야 이게 반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반복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지금 우리가 이거 기출문제 푸는 거 반복하는 과정이라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고 넘어가셔도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이번에는 어디냐면은, 자, 여러분 6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자, 6번과 10번까지 중에서 제가 7번하고 10번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야들아, 7번 한번 봐봐. 솔직히 여러분들이 7번을 딱 봤는데, 야, 이게 이거 딱 보면서 구석기인지 신석기인지 딱 떠올라? 약간 애매하지? 물론 시족이라는 단어를 신석기 때부터 써. 그다음 구석기시는 이제 무리사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제 느낌상 이게 신석기 같은데, 이게 뭐 구석기인지 뭐 농경에 대한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구석기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걸 보면서 문제를 풀면서 오씨 이게 구석기야 신석기야 까리까리하지. 근데 기억니은 디글리를 봤더니가 구석기 지문이 있어 없어? 없잖아. 아 그러면 이건 무조건 신석기네. 100% 신석기네. 기억니은 디글리를 봤더니가 뭡니까? 기억디귿 지문은 신석기 시대고, 그 다음 니은 리을 지문은 이건 뭡니까? 청동기 시대 지문이고. 그러면 100% 이건 정답이 2번인 거 아니야. 알겠지? 이런 문제 상황에서 유연하게 문제 정답 찾아나가는 이런 약간의 어떤 스킬 요령, 이게 대단한 거 아니잖아. 이 IQ 세 자리만 되면 이 정도는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티브를 드릴 테니까 계속 그렇게 해보시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0번 문제 보세요.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를 봤으니까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봉산집탑리.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평양 남경 유적에서 탄화된 좁쌀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자, 이 두 줄 읽었더니까 벌써 뭐 거의 신석기 거의 뭐 감 잡았어. 그 다음에 쭉 읽다 보니까 자, 가락바퀴나 뼈바늘이 나왔어. 와, 씨발, 이거 신석기 확실하네. 근데 1, 2, 3, 4번을 봤더니까 동그라미 3번에 흑요석. 듣도 보도 못한 단어지. 지금이야 흑요석을 강사들이 출제가 되고 나니까 다 수업하는 거고, 그 당시에는 이 흑요석을 강사들이 수업 시간에 안 했거든. 그래서 이 시험 끝나고 나서 모 강사가 자기 기본서에 흑요석 있다고 그러면서 막 엄청 강과하고 그래서 이제 흑요석 뭐 요정이라고도 불리고 그래. 이게 너무 한심한 노량진 아니야? 이 문제에서 흑요석 몰라도 정답은 3번인 거 아니야? 그렇지? 탐구 자리는 신석기가 확실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4번은 청동기 시대가 확실해. 이건 100%야. 어떻게 봐도 이건 정답이 3번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이런 걸 이렇게 평상시에 문제 풀면서 이런 연습을 하시라고. 그러면 실전에 가서 그렇게 두려움 없이 정답을 무조건, 아, 이 문제에서는 구조적으로 이게 정답이 3번일 수밖에 없다, 이거. 내가 흑요석은 잘 모르는데 찜찜하지만 그래도 이 문제에서 정황상 정답은 3번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 내가 수업 시간에 흑요석이라고 하는 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신석기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반대되는 기출 사례가 되게 많아. 내가 흑요석은 화산 활동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지에서도 흑요석 나와. 청동기 유적지에서도 흑요석 나와. 고구려나 발해 유적지에서도 흑요석 나와. 이 흑요석 가지고 뭐 한다고? 화살촉 같은 거 만들었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양양 오산리나 부산 동삼동이나 우리나라 신석기 유적지에서 이제 흑요석이 발견됐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흑요석의 원산지가 양양 오산리의 흑요석은 원산지가 백두산이고 그 다음에 부산 동삼동의 흑요석은 원산지가 일본의 규슈란 말이야. 그러면 이걸 통해서 고고학적으로 어떤 추론을 할 거냐? 당시에 신석기 시대에 이미 상당히 원거리 교역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그런 유적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유물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흑요석 나왔다고 해서 이 기출되고 나서 또 모의고사 내면 내가 그래서 약이 올라갔고 이 문의 아들한테 이 응징을 하려고 구석기 시대에 그 기출된 그 흑요석 그 지문을 냈거든? 다 틀려?
이제는 뭐 이 문제 기출되고 나서는 흑요석 하면 다 신석기야. 씨발 신석기. 이게 뭔 짓거리냐고 이게. 이 문제에서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이 문제에서는 흑요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문제 정황상. 문제 정황상. 탐구 자료는 신석기가 확실하고 1번과 2번과 4번은 이건 청동기 시대임이 확실하고 그래서 정답이 3번이라는 거 아니야. 알겠죠? 흑요석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간다. 자, 인간적으로 11번부터 15번까지는 패스. 야, 이게 선사시대라서 그런 거야. 수업도 안 하고 그냥 막 지나가네. 풀어보면 진짜 발가락으로 다 풀려. 알겠지? 야, 나 이런 거 설명하고 그러면 나 진짜 자괴감 느껴, 진짜. 자, 그 다음 간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제 어디냐면은 제가 이제 18번 문제 정도는 좀 보여드릴게요. 자, 18번하고 20번 이제 살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8번 보세요. 지금 봐봐요. 동그라미 1번에 승배치 이렇게 지금 계속 반복돼요. 내가 사실은 내가 연구실에서 상담을 하고 많은 합격생들을 만나다 보면 공부 방법론만 수십 가지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출문제, 그 기출문제가 자기는 짱이라고 하는 그런 수험생들이 있어. 나도 그게 틀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어느 정도의 이론 베이스만 갖춰지면 무조건 기출문제. 선생님, 저는 그냥 기출문제만 제가 5번, 10번 씹어 먹었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어. 내가 봤을 때 걔는 그 기출문제를 잘 활용한 거지. 기출지문 같은 건 하나하나 분석하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얘도 승배찌르게 그냥 수업시간에 한번 이론 수업할 때 수업시간에 한번 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새끼가 빠가사리가 아니니까 기출문제 풀다 보니까 이 흑요석지 아니 흑요석이 아니라 승배찌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야. 그럼 넌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 와 씨발 이게 승배찌르게가 졸라 중요한 거구나. 이거 계속 두 번, 세 번 반복되는구나. 그렇지? 근데 우리 한국사는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기출에서 시작하고 기출에서 끝난다고. 한국사는 9급의 경우에는 한두 문제 정도가 거의 20문제 중에서 17문제, 18문제는 기존 기출, 언젠간 나왔던 기출 문제를 재탕한 거야. 소위 창의적인 문제. 지금까지 한 번도 내지 않았던,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스타일의 문제는 잘 해야 많아야 두 문제. 보통 한 문제 있어. 그러니까, 9급 경찰은 기출에서 시작해서 기출이 끝이야. 너가 기출 문제 풀다 보니까, 와, 승배찌르게 또 나왔네? 봉사집탐이 또 나왔네?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 그러면 기출 문제를 한번 이렇게 기출을 한 번이야 두 번 정도 이렇게 독파를 하고 나서 만약에 네가 서브노트나 기본서를 읽어봐.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 진짜 확실히 이게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뭐가 이 단원의 포커스가 뭔지 이게 확실히 보일 거 아니야. 이건 IQ 세 자리면 그게 보여. 공부라고 하는 게 객관식 공부라고 하는 게 그런 거야. 그래서 너무 내가 이 얘기 왜 하는 거야. 내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좀 잔소리 하는 거야. 제일 답답한 새끼들. 상담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새끼들. 2월달, 3월달이 됐는데도 기출문제를 충분히 독파를 못했어. 왜 못했겠어? 열심히 했대. 왜 못했겠어?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결벽증이 결합된 거지. 너희들은 이 수업 들으려고 여기 나타났으니까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야. 일단 최소한 용기가 부족하진 않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공부가 부족하니까 기출문제를 실제로 풀었으니까 막 틀려. 그러니까 기출문제 푸는 걸 계속 미뤄두고 있는 거지. 계속 미뤄두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오 하다 보니까 이 설 지났어. 졸라 다급하지. 사단원 기출문제집 봤으니까 7급 9급 섞여고 3000문제 정도 돼. 거의 무기야. 때리면 맞으면 죽을 것 같아. 졸라 무거워.
아, 씨발, 이거 언제 보지? 전형적인 허수들이 그러고 있는 거야. 매년마다 어쩌면 내가 노량진에서 공식 강의 한 지가 지금 올해가 8년 차인데 어쩌면 8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아? 패턴이? 이거 두려워하시면 안 돼. 객관식 시험 공부하는 애들이 기출문제 아무리 야 모의고사 푸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건 난 이해는 해. 약간 두려울 수도 있어. 아 씨발 모의고사 시간 재고 풀었는데 내가 15분 안에 막힌 거지 다 안 되면 어떡하지? 모의고사 문제 풀었는데 반타작하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마음이 있을 수는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모의고사를 쳐야 늘어. 깨져야 늘어. 니밖에 몰라 니 모의고사 점수. 나도 몰라. 내가 우리 동력 모의고사 치는 애들 내가 얼굴 어떻게 대조를 해 내가. 그거 두려워하지. 쪽팔려하거나 두려워하시지 말라고. 근데 상당수는 뭐야? 기출문제 푸는 것조차 두려워한다니까. 그걸 계속 미뤄두고 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솔직히 기출문제 풀어봐야. 내가 아까 저 친구한테 이야기했잖아. 기출문제 풀어봐야. 와 씨발 이거 승배찌르기 계속 반복되네. 새끼 중요한 거네. 오 고조선 문제가 의외로 많이 나오네. 근데 고조선 문제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계속 위만조선 문제네. 아 내가 단군신 하나 처애우고 있었으니까 내가 진짜 또라이였구나. 위만조선이 중요했구나 씨발. 그래야 아는 거 아니야. 내가 팔조법 졸라 애우고 단군신이나 졸라 애웠는데 그거 시험에 안 나오네. 핵심은 위만조선이었네. 풀어봐야 아는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30강짜리 압축이론 강의를 한번 돌아가 봐. 쫙쫙쫙 들리지.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5년 10년에 한번 나올 거 1년 두 번 세 번 나올 거 쫙쫙쫙 들리지.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한국사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야 화난 건 아니야. 내가 강원도 사람이라 그래.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18번 같은 문제를 풀어도 그래요. 계속 지금 지문이 반복돼요. 계속 반복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0번 보세요. 내가 이 문제를 왜 이야기하는 거냐면 올해 국가직 9급에 이 쉬운 문제를 틀렸다는 새끼들이 그렇게 많아. 간단해. 북방식 고인돌 하고 탁자식 고인돌 같은 말인데 평상시에 문제 풀 때는 다 이게 북방식 고인돌이었어. 근데 출제자가 그냥 지도 아무 생각 없었겠지.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하니까 오 씨발 이게 무슨 말이지? 다 이런 거야 이런 거. 북방식 고인돌하고 탁자식 고인돌 같은 말이야. 야 북방 야 요령식 동검하고 비팽 동검하고 같은 말이야. 아이고 상식적인 건데 이게 아 미치겠어. 자 아무튼 간에 넘어간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21번부터 25번까지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그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자 여러분 21번 봐봐. 21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다 보니까 동그라미 3번에 용호동 유적에서 불된 자리가 확인되었다. 선생님 이거 처해울까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야 이런 거. 알겠지? 그 다음에 자 22번, 23번, 24번 뭐 이런 게 큰 문제 없고요. 25번 봐봐, 25번. 자 같이 한번 보자. 내가 이 문제를 왜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되게 쉬운데 왜 난도 중하에다가 네모를 두 개나 붙여놨습니까? 자 봐봐. 가는 연천 전공리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나오니까 이거 구석기 시대 맞지? 나를 봤으니까 서울 암사동이고 뭐 설명 딱 봤으니까 신석기 시대 맞지? 그 다음에 여주 흔암리는 요거는 자 뭐야 그렇죠 청동기 시대 자 여러분 변홍사 흔적을 보여주는 탄암이가 발견됐지 청동기 시대야 그 다음에 라는 뭐야 탁자식 고인돌이지 그러니까 이거 뭐겠어 청동기 시대지 오케이 말해 그런데 동그라미 1번에 자 돌도끼 야들아 돌도끼는 돌도끼라는 단어만 가지고는 이게 구석기일 수도 있고 신석기일 수도 있고 청동기일 수도 있어.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돌을 갈았대. 신석기가 확실하잖아. 우리가 이제
뗀 돌돕기 하면 구석기. 그 다음에 간 돌돕기 하면 신석기. 돌돕기는 돌돕기인데 이게 도끼 모양을 이걸 뗐냐? 뗀석기로 만드는 거냐? 그럼 뗀 돌돕기야. 그럼 구석기겠지. 그 다음에 간 돌돕기. 신석기겠지. 근데 지금 문장 자체로 보면 이게 신석기라는 거 하는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반달돌칼. 자, 우리 알잖아. 반달돌칼은 돌칼이지만 어느 시대 문화다? 청동기 문화다. 이거 비슷한 게 뭐가 있어? 뭐 홈자기, 박기날 도끼.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는 반달돌칼. 이거 돌로 만들어졌지만 이건 특별히 이건 청동기 시대 유적지에서 발견되고 있는 자 이런 뭐라고? 어떤 그 간석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동그라미 3번에 흙을 빚어 그릇 만들기. 에이, 뭔 소리야? 토기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토기는 신석기 시대도 토기가 있고 청동기 시대도 토기가 있으니까 이건 3번은 정답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쇠쟁기로 밭갈기. 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청동기 시대는 뭐라고? 농경용 간석기고 청동제 농기구란 말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쇠쟁기라고 했으니까 이건 어느 시대야? 철기 시대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게 이제 전형적인 어떤 수능 스타일의 문제야. 막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6번부터 30번까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그 이야기를 좀 볼게 이제 29번과 30번이에요. 자, 여러분 29번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사실 이 문제 살짝 당황했을 수는 있어요. 선생님, 반구대 암각화, 울주 반구대 암각화는 선생님이 늘 사진도 보여드리고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한데 요거 우리 공시 역사상 처음 나온 거거든. 한능검에는 한 번, 두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7급, 9급 뭐 경찰, 경관 통틀어가지고 반구대 암각화가 아닌 암각화가 나온 게 이게 처음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들이 공부 깊이가 좀 얕은 사람들은 살짝 쿵 당황했을 수도 있죠. 이게 이제 장길이 암각화야. 고령의 장길이 암각화라고. 우리가 장길이 암각화는 단어는 다 들어봤어. 다 이걸 못 들어봤으면 이건 진짜 공시생은 아니야. 자, 이게 이제 암각화 바위 그림인데 일반적으로 바위 그림은 어느 시대 문화다? 청동기 시대 이후의 문화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 사실은 이게 뭐 구석기일 리는 없고 이게 솔직히 이걸 또 신석기라고 하려고 했더니 또 정답이 2번과 4번 두 개야.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정황상 정답이 지금 3번이 돼야 되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30번. 앞에 가가 뭐야? 동무덤이지. 옹간묘라고 하지? 옹간묘. 철기시대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나는 뭡니까? 고인돌이죠. 청동기시대의 고인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는 철기시대, 나는 청동기시대를 묻는 거니까 쉽게 정답이 나오죠. 큰 문제 없죠? 오케이, 말이?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20쪽은 제가 31번, 32번, 34번, 자, 이렇게 세 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33번이나 35번 봐도 지금 지문이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이 사람 이거 완전 똥개 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딱 풀고 나면 풀고 나서 우리 서브노트나 기본서로 돌아가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 이제 눈에 확 보입니다. 자, 여러분 31번 문제 보세요.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죠. 국가고시센터는 이런 문제 안 냅니다. 이건 경찰에서만 이런 문제 냅니다. 문제가 뭔가 좀 거창한 것 같지만 이거 하여튼 문제 끝까지 읽어야 돼.
동그라미 1번 보면서 공부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동그라미 1번, 2번 보면서 뜨악하죠. 고종 개새끼 왜 이런 거 강조 안 했어. 그렇지만 3번, 4번 끝까지 읽어보면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틀린 데가 있어. 뭐예요? 4번에 덧디 토기하고 검은간 토기가 어느 시대의 토기야? 철기시대 토기잖아. 그렇죠? 동그라미 2번에 뭐 양양지경리에서 뭐가 발견됐는지, 그 다음에 이거 뭐 애워야 푸는 문제 지금까지 나온 적 거의 없거든요. 뭔가 문제가 좀 거창한 것 같지만 1, 2, 3, 4번 끝까지 읽어보면 정답은 뻔하다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 1번처럼 이런 지문이, 야 이거 좀 생소한데? 이런 지문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놓으세요. 또는 기본서나 서브노트로 돌아가서 이 문장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서브노트나 기본서에다가 이 문장을 형광펜으로 색칠해놓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생소한 문장들이 나중에 한 두 달, 세 달 지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좀 익숙한 문장으로 변해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갑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진짜 문제를 잘 낸 거야. 다음 유적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문제야? 예, 소위, 자, 뭡니까? 문제 푸는 스킬이 필요한 거야. 대다수의 강사들이 나를 비롯해서 사천 늑도 유적, 기본서의 저 구탱이에 있었겠죠. 하지만 수업 시간에 강조 안 했을 거예요. 자, 이 문제 처음 본 사람은 살짝쿵 당황을 좀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 잘 읽어봐. 동그라미 2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 동삼동 유적은 신석기고, 그 다음 주춧돌을 이용한 지상가곤, 이건 청동기 시대 이후의 모습이니까 대가리와 꼬랑지가 지금 매치가 안 되지. 전형적인 말장난을 치고 있는 거지. 동그라미 3번을 봤더니 단양 수양계는 우리가 알고, 야 흥수아이는 어디야? 청원 두루벙동굴이야. 대가리와 꼬랑지가 틀리지. 자, 이 문제를 내가 난이도 중이라고 분류한 이유는 간단해요. 이 두 개,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사천 늑도 유적이나 이런 게 익숙하지만 2017년 서울시 사회복지 치기 전날로 가보라고. 상당수 수험생들한테 이건 되게 생소한 유적지야.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왜 난이도 중이라고 분류를 하는지 알겠지? 2번, 3번 때문이 아니야.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일단 제껴야 되는 거야. 1번, 4번 중에서 정답을 고민해야 된다고. 알겠어요? 자, 근데 동그라미 4번 봐봐. 울주 방부대 안각화는 우리가 다 알아. 산으로 가면 뭐? 울주 방부대 안각화 산 쪽으로 가면 주로 뭐? 산짐승, 들짐승이 조탁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바다 쪽으로, 동해 바다 쪽으로는 주로 뭐? 물고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뭐라고? 고래. 이 고래가 새겨져 있단 말이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울주 방부대 안각화야. 지금 옆에 있는 사각형 또는 방패 모양의 그림, 요건 아마도 울주 천전리 양각화나 고령의 장기리 양각화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요 문장만 가지고는 사실은 장기리 양각화인지 천전리 양각화인지가 조금 애매해. 어쨌든 이게 동그라미 4번이 고개 틀린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 사천 늑도 유적은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 이거는 앞으로도 다시 나온다. 사천 늑도 유적 할 때 사천이 여기 있어. 삼천포를 말하는 거지. 한반도 남부지. 근데 여기서 골 때린 게 발견됐어. 얼마 안 됐어. 이게 한 20년도 안 됐어. 야요이 토기. 야요이 토기가 어디야? 일본의 규슈 지역에 있는 토기지. 그 다음에 낭낭 토기. 자, 그 다음에 중국 화폐인 발량전, 오수전,
이런 것들이 여기서 발견됐어. 그럼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추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도대체 이건 뭘까? 낭낭 사람들이 이쪽으로 진출했거나 이쪽으로 진출했거나 아니면 여기 사람들이 낭낭에 오거나, 자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해상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거지. 한반도 남부를 매개로, 자 바다 건너 일본, 그 다음에 여기는 낭낭, 중국까지. 자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에, 2천 몇백 년 전에 철기시대 유적지에서 이런 게 나왔다는 건 뭐야? 당시에 한반도 남부와 바다 건너 일본, 그 다음에 자 오늘날의 평양 일대인 낭낭, 여기에 뭡니까? 바다를 통한 거대한 어떤 해상 교육의 어떤 띠를 확인시켜주는 게 사천늑도 유적이다 이거지. 얘가 이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얘는 더 나온다. 알겠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 이 문제에서 뭘 살려줘야 돼? 2번, 3번이 왜 틀린지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은 좀 생소하지만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 왜 틀린지 분석해놔야 되겠지. 이 문제는 거리가 좀 많아. 이 문제 자체는 굉장히 문제를 잘 낸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간다. 34번 문제. 자, 이거 2017년 북부 여경 문제야. 그런데 이 문제를 내가 왜 난이도 중이라고 분류했을까? 동그라미 2번 때문이야. 동그라미 2번은 우리 공시 역사상 얘가 나온 게 처음이야. 그냥 어쩔 수 없어. 이번 기회에 알아둔 수밖에 없어. 그때 시험 친 애들은 좀 당황 좀 했을 거야. 3번이 틀린 건 이 문제는 사실은 동그라미 2번 빼놓으면 아주 문제가 평이하게 잘 낸 문제야. 동그라미 3번 봐봐. 자연현상이나 자연물에도 정령이 있다고 믿는, 이게 토테미즘이 아니라 뭐야 이게? 애니미즘이지. 이걸 가지고 말장난을 쳤으니까 문제를 진짜 잘 낸 거야 이건. 근데 동그라미 1번도 이미 나온 문장이고 기출이 됐던 문장이지. 아까도 우리가 봤잖아. 7급에도 이게 7급 경관에도 두 번, 세 번 나온 문장이거든. 근데 동그라미 2번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자, 형광펜으로 새키를 한번 해보자. 부여 송곡리 유적은 부여 송곡리 유적의 원형 집터의 경우에 집터 바닥 중앙에 구덩이를 파고 양쪽 끝에 두 개의 기둥을 세운 특징이 있다. 이게 이제 소위 송곡리식 집터를 말하는 거야. 자, 너희들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내가 이 문제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이 부여 송곡리는 우리나라 선사 유적지 중에서 지금 최근에 가장 시험이 잘 나오는데요. 기원전 5세기경에 청동기 시대 마을 유적이지.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왔어? 벼농사 흔적을 엿볼 수 있는 뭐? 타나미가 나왔어. 또 여기서 뭐가 나왔어? 아주 모양이 기존의 민무늬 토기하고는 모양이 아주 구별이 되는 뭐? 이게 나왔어.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보통 우리 공시생들이 다 알아. 근데 공시생들이 제일 소홀히 하는 그걸 가지고 이 지문을 구성했잖아. 자, 뭐라고? 송곡리식 집터. 송곡리식 집터는 원형 집터인데 움집 중앙에, 자 뭡니까? 움집 중앙에 구덩이 위치하고 있고 양쪽 끝에다가 기둥을 세운 아주 독특한 형태의 송곡리식 집터가 있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냈기 때문에 상당수 당시에 뭡니까? 문제를 푼 사람들은 아마 이 문제가 체감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런 문제는 초시생들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 틀리는 게 좀 이상한 건 아니야. 공부가 뭐 대단히 부족하진 않아. 앞으로 자꾸 문제 풀고 공부하다 보면 내공이 조금 붙으면서 이런 문제도 정답 찾아나가는 어떤 요령이 좀 생길 거야. 우리 선수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랬어? 동그라미 2번 같은 거 내가 좋다 모르면 다 치지 말라 그랬지. 물음표를 치란 말이야. 나머지 1, 3, 4번에서 정답을 골라야 돼. 탐구 자료가 없으면 100% 뭐라고? 말장난이야.
말장난 줄 어디에 쳐놨다고? 중요한 명사 가지고 장난 쳐놨다고. 전형적인 기법이잖아. 설명은 애니미즘인데 대가리는 지금 뭐야? 토테미즘이잖아. 이런 앞으로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걸 캐치하는 눈이 생긴다고. 아시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건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주순과 초기과가 되게, 그러니까 고주순과 여러 나라의 성장인데요. 자, 보세요. 이제 최근에 이제 보면 고주순 문제가 자주 나와요. 사실 한 4년 전, 5년 전까지만 해도 고주순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자, 고주순 문제 내도 기껏 해봐야 뭐 했었어? 단군 신하 주고 이 나라는 어쩌저쩌고 물었습니다. 단군 신하 봤는데 이게 고주순이 안 떠오르면 이게 사람 새끼야? 이게 한국인이야 이거? 쪽발이 애들도 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팔조법 탐구자료 주면서 이 나라는 해갖고 물었어요. 팔조법 보면서 이게 고주순인지 몰라? 사실은 4년 전, 5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간혹 고주순 문제가 나왔지만 그렇게 수준 있는, 퀄리티 있는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근데 최근 2, 3년 사이에 고주순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 편이고, 나오면 좀 정확하게 뭘 묻는다. 그렇죠. 위만조선 성립 이전의 고주순과 위만조선 시대의 고주순을 구별하라는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번과 3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1번과 3번 문제를 보면 형식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문제죠. 맞죠? 1번 문제가 약간 좀 쉬운 형태고 3번 문제가 그나마 뭡니까? 사료를 줬기 때문에 얘가 그나마 조금 그래도 조금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국 여러분 3번 문제 지금 이게 가가 뭐예요? 위만이 자기를 따른 무리들을 이끌고 동이 땅으로 흘러 들어왔다는 거죠. 요 뒤에 전개될 내용 뻔하잖아요. 위만이 준왕을 내쫓고 이제 왕이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즉 기원전 194년에 위만조선의 성립을 이야기하는 게 가죠.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우거왕을 죽이고 항복했다. 그리고 이제 한이 뭡니까? 이 땅에다가 사군을 설치했다. 이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위만조선의 멸망 아니야. 그러니까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건 당연히, 그렇죠, 위만조선을 고르라는 거니까 정답 몇 번이야? 4번밖에 될 게 없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그냥 넘어가지 말고 3번과 4번 선택지 분석을 하시자고. 아, 동그라미 2번과 3번. 2번 보세요. 이거 뭡니까, 이거? 고조선이 중국의 전국지룡인 연과 대결할 정도로 상당히 국력이 강했다. 이거 언제 모습이야? 기원전 3세기, 4세기 무렵. 즉, 위만조선 성립 이전의 모습이죠. 맞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문장 보세요. 8조에 불과하던 법률이 60여 개조로 늘어났다. 이거 언제 모습이야? 그렇죠. 위만조선 멸망 이후에 한의 가혹한 지배를 받으면서 풍속이 각박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법조항이 늘어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문제는 그렇게 뜯어보면 거의 완벽하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세요. 자, 4번 문제는 동그라미 1번 보면서, 자,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 문제는 봤더니 정답이 2번인 건 확실해. 야, 우리가 알고 있기는 뭐야? 연나라 제후가, 이웃하고 있던 연나라 제후가 스스로 왕을 칭하자. 조선의 제후도 스스로 뭘 칭했다? 왕을 칭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이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이 틀린 건 확실해. 동그라미 1번 봤으니까, 나는 고주순 관련 기록이 관자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산해경에도 있었나? 해설지 이렇게 봤으니까, 산해경에도 고주순 관련 기록이 있었구나. 이번 기회에 알아두는 거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 행정학이라고 하는 과목, 사회라고 하는 과목 처음부터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공부하는 거 아니라 그랬지. 이론 뼈대를 세워놓고 나서 이렇게 기출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하면서 살짝 살을 붙여 나가는 거죠. 아, 나는 고주순 관련 기록이 관자에 나온 줄 알았더니 관자 말고도 산해경이라는 책에도 고주순 관련 기록이 있나 보다.
그냥 이번 기회에 슬쩍 좀 봐두는 거지. 오케이, 말해.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다른 건 특별한 거 없고요. 자, 갑니다. 제가 여기는 이제 6번하고 9번하고 10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6번 한번 보세요. 이 문제 아주 잘 냈죠? 아주 먼지를 잘 냈습니다. 이 문제는 뭐가 필요해?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이런 게. 동그라미 미은혜. 야, 지금이야. 이 문제 나오고 나서 모든 강사들이 이거 강조하지. 근데 이때 장애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7급, 9급 경관 통 틀어갖고 이 단어가 이때 처음 나왔어. 니은 모른다고 이 문제 못 풀까? 우리 객관식 시험은 정답 잘 나오면 되잖아. 기억 봐봐, 기억. 왕 아래 상, 대부, 장군 등의 여러 관직을 두었다. 언제 모습이야? 이건 기원전 3세기, 4세기 무렵에 중국 문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위만조선 성립 이전의 모습이야. 가가 맞지? 그 다음에 니은, 창해군? 잘 모르겠어. 일단 물음표 쳐. 그 다음에 디귿을 봐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위만조선 성립 이후에 자, 이런 뭐라고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면서 이 위만조선은 발전해 나갔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이잖아. 맞지? 기억 띠금 맞잖아. 그 다음에 리을. 야, 비파형 동공 고인돌 이거 뭐야? 자, 고조선의 어떤 초기 성립 과정에서 그 고조선의 강력에 주로 이런 유물들이 함께 분포하고 있지. 그러면 이 문제는 문제 정황상 창해군은 잘 모르겠지만 정답 될 게 뭐밖에 없어? 1번밖에 없지. 그렇지? 그 다음에 너희들이 혹시 출제위원이 졸라 불안했던 거야. 너희들이 혹시 기억니은이라고 생각할까 봐. 그래서 기억니은 선택기는 아예 안 줬어. 얼마나 양심적이야. 국가고시한테 이 갸륵한 마음. 혹시나 여러분들이 창해군 보고 엉뚱한 답 칠까봐 막 조바심이 난 거지. 그래서 아예 기억니은 선택지는 주지도 않았어? 객관식 시험은 이래 가나 저래 가나 정답 잘 맞추면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자, 노파심에서, 자, 봐봐. 이 창해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시험에 처음 나왔지만, 1호부터 1년 뒤에. 정말 세게 한번 나왔어. 만점방지용으로. 저 뒤에 내가 만점방지용 저 뒤에 맨 뒤에 넘겨봐. 1번 있지, 1번. 아이, 맨 뒤에 16문제 내가 몰아놨잖아, 이 사람아. 그게 보이지, 1번. 그 1번에 그게 만약에 진짜 이걸 선택지 분석을 이때 꼼꼼하게 한 사람이면 이 문제는 잡았을 거야. 갑자기 이렇게 황당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없다니까. 기존의 출제 근거가 있다니까. 자, 여러분, 요거 간단하게 내가 설명을 좀 해볼게. 기원전 128년에, 그러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요즘에는 많이 강조했어. 자, 기원전 128년에 고조선이 멸망하기 바로 20년 전 이야기야. 자, 예국의 군장 남녀가 아마 예국이라고 한 나라는 자, 소위 뭡니까? 위만조선 고조선 지배하에 있었던 어떤 그 집단 같아. 얘네들이 어떻게 했다고?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벗어나서 한에 투항을 했어. 그러자 당시 한의 무제가 이 땅에다 뭘 설치했다고? 창해군을 설치를 해. 이게 기원전 128년이야. 자, 그러자 이 문제 때문에 아마도 고조선과 당시 한제국 사이에 외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 기록이 지금 자세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 그래서 당시 한제국 한무제가 자 고조선한테 누굴 보냈다고? 서파라고 하는 사신을 보냈는데 이 서파가 뭡니까? 외교적인 성과가 없이 돌아가게 되자 고조선의 관리 장을 살해하고 고조선에서 뭡니까? 이 서파를 보복해서 살해한 거지. 여기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파 사건이고 한무제는 이 서파 사건을 빌미로 전쟁을 일으키지. 이게 기원전 108년이야. 그래서 이 전쟁이 1년 동안 장기화되고 이 과정에서 뭡니까?
고주순이 결국 멸망하게 되지. 자, 요거 잘 기억해 보시라고. 이 창해군 이제는 구준생한테 구급경찰 수준에서 저 창해군의 존재는 필수다 지금. 어쩔 수 없다 지금. 알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한번 보자. 9번. 자, 뭐 선생님 9번 뭐 기본적인 문제 같은데요. 봐봐. 요렇게 동그라미 1번 선택지처럼 처음 보는 선택지가 나왔잖아. 요거 진짜 여러분들 중에서 선생님 저는 목표가 그냥 85점 90점이 목표가 아니에요. 저는 한국사 점수가. 저는 한국사 반드시 전 명색이 가장 최고 존엄인 부산 일행 준비해요. 자 봐봐. 작년까지는 우리 지방직 중에서 지방직 구급 중에서 최고 존엄은 누구였어? 경기도 중에서도 성남시, 안양시, 그 다음에 수원시, 고양시 여기가 최고 존엄 아니야. 그렇지? 노타치. 근데 올해 어떻게 됐어? 서울시하고 지방직하고 날짜를 붙이니까 서울시 일행도 경기도 일행도 똑같이 15점씩 커트라인이 내려갔어. 이미 거의 다 좀 발표 다 나왔으니까 거의 확실하잖아. 근데 부산 일행은 작년 컷이나 지금 컷이나 똑같아. 왜? 어차피 부산 애들은 서울 못 올라오거든. 어차피 거기서 공무원 생활 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부산 일행이 지금 올해 들어와서 드디어 올해 내년 후년 지방직의 최고 존엄으로 부상하다. 그건 진짜 대단한 동네 같기는. 이제 서울시 구급이나 서울시 일행이나 경기도 일행은 그렇게까지 언터치블 뭐 이런 정도는 아니야. 근데 지금 봐봐. 국가직에서 일교출은 이건 장난이 안 돼요. 국가직에서 일교출은 진짜 이거는 범접할 수 없는 뭔가가 좀 뭔가의 어떤 포스가 있는 동네야. 칠준생들도 국가직 일교출은 다 쪽쪽쪽 떨어져. 그만큼 이 국가직 일교출은 지금 대단한 동네거든. 근데 지방직이나 서울시는 이게 지금 해볼 만하거든. 근데 지방직 중에서 지금 만만치 않은 데는 이제 부산 일행. 부산 일행 정도 준비한 애들은 동그라미 1번 선택지를 분석해야 된다고. 아 이게 이번에는 정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문이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지문 좀 이번 기회에 좀 봐야 되겠구나. 아 이게 찾아봤으니까 이게 변진, 변환과 진환. 아 이게 결국 변환 진환을 구체적으로 물을 리는 없고 이게 사만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구나. 알겠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 요거 사만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 다음에 갑니다. 10번 보세요. 자 여러분 10번이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 9급에 나올 수 있는 통상적인 난이도의 문제야. 문제 잘 냈지. 자 여러분 기억. 이거 계속 나오잖아. 맞지? 관자. 계속 나오잖아 지금. 아, 여러분들이 야 봐봐 우리 선수 너가 이론 강의를 누구한테 들었던 간에 이론 강의 들을 때는 관자라고 하는 책은 들어봤는데 야 관자가 이렇게 중요했어? 기출 풀다 보니까 관자의 고주순 관련 기록이 나온다는 게 이게 지금 보니까 오늘만 벌써 지금 세 번째 본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지금 뭐야? 와, 난 그냥 이름만 들어두고 있었는데 고조선에 관련 관자의 고주순 관련 기록이 나온다는 이 지문이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었구나. 이게 오늘부로 확실히 알아주셔야 되는 거지. 알겠죠? 그 다음에 갑니다. 니은? 이거 잘 모르겠어. 그 다음에 디귿? 이건 뭐 앞에서도 계속 반복됐던 지문이 아니야. 그 다음에 리을? 에이 이거 장난쳐놨네. 성공식 토기가 아니라 뭐야? 미성식 토기지. 얼마나 애교 있어. 그럼 디귿 들어간 리을 들어간 새끼 일단 전사. 리을 들어간 새끼를 전사시켰더니까 한 놈밖에 전사가 안 되네. 그 다음에 기억하고 기억은 무조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지. 정답을 2번 칠까 4번 칠까만 판단을 하면 되겠지. 맞지? 이 문제는 그런 점에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얘들아 나중에 우리가 배워 요즘에 이거 잘 낸다. 우리 한국사 시험에 이거 기자 내기 시작한 건 최 3년이 안 된다. 2016년 이전에 기출 문제를 봐봐. 기자를 낸 적 있냐?
검색 한번 돌려봐봐. 한 문제도 없어. 2017년 이후에 이제 기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기자는 누구야? 은나라 귀족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은나라가 상나라야. 자, 상주혁명. 상나라, 은나라가 멸망하고 주나라로 넘어가는 그런 권력교체기에 주나라, 은나라 귀족이었던 기자가 자기 일족 1천여 명을 이끌고 동이 땅으로 와서 이 동이 땅을 교화했다고 알려진 사람이 바로 기자야. 알겠죠? 그런데 조선시대는 어떻다? 그렇죠. 조선의 어떤 사림들의 역사의식은 기본적으로 이 삼조선설, 기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 기자를 부각시켜야만, 특히 사림들은 기자를 부각시켜야만 우리 조선이 무슨 땅이라는 거야. 그렇죠. 소위 조선이 이 화의 전통을 중원만 화가 아니라 중화가 아니라 우리도 뭡니까? 기자가 와서 우리를 교화시켜서 우리도 뭡니까? 그 성현의 도를 아주 일찍부터 알게 된 사람들 아니야. 알겠어요? 특히 16세기 이래로 조선의 뭡니까? 이게 사리막자들이 이 기자 동네에서 이걸 특별히 강조를 하지. 이게 잘 드러나는 게 이의 기자 실기 같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식으로 비춰봤을 때 똥감이 니은. 맞잖아. 조선시대는 대체로 기자의 존재. 자, 또는 기자 동네설. 기자가 동쪽으로 와서 우리 동이 땅을 교화했다고 하는 그 기자 동네설을 대체로 조선시대는 긍정하고 있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번 기회에 니은 문장. 다른 건 여러분들이 헷갈릴 리가 없지. 니은 문장, 아, 이번 기회에 좀 봐줘야 되겠구나.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간다. 자, 여러분 11번, 12번, 13번, 14번은 제가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없고 15번 한번 보세요. 15번. 자, 저하고 15번 한번 보자. 자, 어떻게 돼 있어? 사료를 줬지. 세 번째 줄 끝에 뭐라고 돼 있어? 결국 고구려에 복속되었다. 딱 요 문장만 봐도 뭐 같아? 옥저 같아. 조금 더 간다.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 있어. 야, 그러면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 있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건 부여가 절대 아니지. 여기 있는 이 백두대간이 이렇게 있으니까 뒤쪽으로 개마대산, 앞쪽으로 동해바다. 그러니까 지금 옥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옥절을. 알겠죠? 근데 이 문제를 내가 왜 설명할까? 우리 공시생들은 사료에 유난히 약하다고. 이 문제가 무슨 사료 문제야? 국어 문제야. 국어 독해 문제라고 이게. 지금 이 나라는 무슨 나라다? 옥저다.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4번에서 옥저를 고르면 되겠지. 맞습니까?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 택도 아니게 이걸 또 부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 알겠어요? 부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동그라미 4번을 답착했겠지. 이거는 사료를 잘 해석해야 돼. 그 다음에 갑니다. 자, 16번, 17번 제가 요거 살짝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에 봤으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낭낭당국이라고 하는 활. 그 다음에 이제 바다표범가죽, 반어피라고 옆에 쓰여져 있죠. 그 다음에 과하마. 자, 이거 어느 나라의 특산물입니까? 동해의 특산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 2, 3, 4번 중에서 동해를 고르라는 얘기지.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나오겠지. 맞습니까? 자, 나머지 선택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분석하는 게 좋아요. 동그라미 1번 고구려네. 동그라미 2번 아 이거 부여네. 동그라미 3번 고조선이네. 이거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이거 요렇게 좀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내공 좋아집니다. 자, 여러분 17번 보세요. 17번 봤으니까 뭐 읽어보나 봐나 이거 책화 나오니까 이 무슨 나라야? 동해지. 그래서 1, 2, 3, 4번 중에서 정답 몇 번이야? 1번이야.
2번은 무슨 나라? 사만. 3번은 무슨 나라? 옥저. 4번 봤으니까 되게 생소한 지문이 나오지. 이번 기회에 좀 봐두자는 거지. 형광펜으로 색칠한다. 이걸 뭐라 그래? 편두풍습이라고 하는데, 자, 요 편두풍습이 어디 거다? 그렇죠. 이제 사만. 사만 지역에 있는 아주 독특한 풍습이 되겠습니다. 그냥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다른 건 특별한 게 없습니다. 19번도 마찬가지예요. 19번에 동그라미 3번 같은 지문 보이죠? 식구가 죽으면 살던 집을 헐어버렸다. 이것도 이따가 보면 사료가 이런 사료가 나와요. 이게 어느 나라예요? 동해입니다. 동해. 오늘날에 강원도 지방에 있었던 동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보면서 오늘 이걸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아, 이런 생소한 지문이 나왔네. 오늘은 그냥 표시만 해고 넘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어디냐면은 21번. 자, 여긴 일단 요거 다 끝내고 쉴게요. 한 5분만 좀 오줌뻗 터져도 난 몰라. 자, 여러분, 이 문제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이 정도 문제가 그나마 굉장히 어렵게 낸 거예요. 자, 지금은 여기서 가에서 흰옷 나오니까, 흰옷이 나오면 어느 나라야? 이게 부여지. 알겠지? 이걸 알면 이 문제는 아주 쉬운데, 사실 이걸 수험생들이 모를 수도 있죠. 개념 수업하면서, 이런 걸 이론 수업하면서 보통 선생들이 다 두 번, 세 번 강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졸라 졸았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 근데 나를 봐요, 나를. 나를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 고구리, 부여의 별종이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여의 별종이라고 하면 누굴 떠올려야 되겠어? 부여족 일파가 세운 나라가 고구려잖아, 맞지? 가는 모르겠으면 그냥 물음표를 쳐. 그 다음에 나를 봤더니 나는 아무래도 고구려라고 하는 가설을 세워놓고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봤더니 이건 사만이고, 동그라미 4번을 봤더니 이건 동해야. 2번과 4번은 정답이 될 리가 없어. 그럼 결국 1번, 3번 중에 답을 골라야 되는 거지. 1번은 옥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뭡니까? 부여.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그나마 좀 수준이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이 흰옷 모르면 이 문제 결국 못 푼다는 얘기야. 부여 사람들이 흰옷을 즐겨 입었다는 것을 모르면 결국 이 문제는 정답 고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야. 알겠죠? 그나마 초기국가 문제 중에서 이 정도면 아주 어려운 축이다. 지가 어려워봐야 이 정도 문제가 나왔다는 거지, 이 정도 문제. 나머지는 진짜 보자마자 다 답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 26번부터 30번까지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27번과 30번을 할 겁니다. 그러면 27번과 30번은 왜 어려운 거냐? 문제 형식 때문이죠. 근데 국가직 지방직 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 국가직 지방직은 이런 문제, 이런 스타일의 개수 고르는 문제 절대 안 나와요. 개수 고르는 문제가 나오는 유일한 직렬이 경찰인데, 경찰도 2016년이 마지막이야. 2017년 이후로 2017년, 18년, 2019년 3년 동안 개수 고르는 문제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옛날 스타일인 거지. 그나마 쉬운 게 30번이니까 한번 보시자. 자, 30번. 옳은 게 몇 개인지 고르래. 기억 봐봐. 기억 봐봐. 뻔할 뻔자로 대가리와 꼬랑지가 장난을 쳐놨겠지. 지금 꼬랑지는 뭔데? 옥저의 가족 공동무덤, 골장지야, 맞지? 근데 대가리는 부여니까 틀렸지. 니은 봐봐. 어떻게 돼 있어? 수렵사의 전통을 보여주는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를 12월에 했다. 어느 나라야? 부여지. 근데 대가리는 뭐야? 고구려야. 짝짓기 잘못된 거지. 동그라미 디귿 봐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천 행사를, 제천 의식을 행하고 소를 죽여 그 급으로 기름을 점치는 풍속이 있었다. 이거 어느 나라야? 부여지. 대가리가 옥저가 잘못된 거지.
그 다음에 리얼 봐봐. 이런 말장난이 고급이야. 깜빡하면 속아. 동해는 뭐라고? 단궁 과하마 반어피지. 말 못 피 주옥은 은 나라야. 부여지. 뭐가 틀린지 아시겠죠? 그 다음 미음을 봤으니까 미음은 전체적으로 맞는 것 같아. 그래도 30번 같은 문제는 구준생들이라면 이 정도 문제는 잡을 수 있어야 돼, 솔직히. 문제 형식이 지랄맞지만 요즘에 나오는 스타일도 아니지만 이 정도 문제는 그래도 맞을 수 있어야 돼. 근데 27번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가 맞아. 왜? 27번이 진짜 어려운 거는 문제 형식 때문이기도 하지만 니은 때문이야, 니은. 나머지 기역,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은 우리가 맞다 아닌다를 금방 판별을 해. 기역 봐봐, 기역. 기역이 맞아 틀려? 야, 얼마나 애교 있어. 5월이야, 10월이야. 12월이잖아. 그렇지? 디귿 봐봐, 디귿. 왕건이 오수임 저 서수로 가지고는 장난 안 친다면서요. 아주 가끔씩 이렇게 장난치잖아. 강했다가 아니라 약했다. 알겠죠? 그다음에 디귿을 봐, 리을을 봤더니까 리을은 크게 이건 흠이 없는 문장이야. 그다음에 미음 봐봐, 미음. 미음 이거 어디에 장난치는 거야? 동맹이 아니라 뭐? 무천. 동맹이 아니라 무천. 맞죠? 그다음 비읍 봐봐, 비읍. 쭉 읽어봐봐. 뭐야? 마한이 아니라 뭐? 변한. 알겠죠? 그 다음에 시옷은 재정일치가 아니라 뭐라고? 재정분리.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술술술 읽으면 다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겠지. 근데 이 문제는 나는 출제자가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문제 냈다가 나중에 지가 스스로 꼬였다고 봐요. 이 니은은 보통 교과서 문장은 뭐야? 부여가 이미 1세기 초에 그러니까 부여의 군주가 뭘 칭했다고? 그렇죠. 왕을 칭했다고. 이게 교과서 지문이지.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 고구려는 이미 1세기 초에 왕을 사용했다. 사실 이 니은 보면서 오씨 이건 고구려가 아니라 이건 부여에 관한 문장인데 해갖고 틀렸다고 해서 정답을 2번 답친 사람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강사들 사이에서도 막 가다반이 막 엇갈렸지. 근데 기록을 찾아보면 고구려의 세 번째 임금인 대무신왕이 자 뭡니까 중국에 보낸 외교문서에 왕을 칭한 것을 후한이 나중에 이걸 알았다는 그 역사 기록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니은도 맞는 걸로 이제 나중에 정답 처리가 됐어. 사실은 이거 문제 잘못 낸 거지.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경찰과는 달리 국가고시센터는 이런 뻘짓 안 한다. 이런 개뻘짓 안 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 니은은 선생님 이번 기회에 알아둘까요? 너? 고구려 대무신왕이 1세기에 이미 왕을 칭했다. 선생님 이번 기회에 알아둘까요? 다시 나올 리가 없는 문장이야. 알겠죠? 차라리 그거보다는 부여가 이미 1세기부터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자, 그 다음에 뭘 칭했다? 그 다음에 왕을 칭했다. 뭐 이걸 그냥 알아두는 게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일단은 좀 쉬워서 이제 그런 거고요. 한 3, 4분 정도 쉬었다가 2단원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